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정돈에 대해 해설해드릴 청소년 모래설사 설오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곳이 바로 사정전인데요. 사정전이란 생각하고 정치하라는 뜻을 가진 경복궁의 편전이었습니다. 편전이란 왕이 평상시에 머무는데 정사를 돌보던 곳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 종종 방문했던 근정전과는 달리 사정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전에는 안구일보, 을륜도 그리고 1월 5분도까지 있는데요. 먼저 안구일보를 보러 가실게요. 이것이 바로 안구일보인데요. 안구일보란 장영실이 만든 최초의 시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줄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 시간과 24절기 모두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각을 보시면 10시 45분 정도이지만 현재 시각은 11시 20분 정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구일보를 보는 시간이 더 정확하지만 지금은 편리함을 위해 지금의 시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셔서 체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울릉도를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빨간색과 흰색이 보이는 그림이 바로 울릉도인데요. 저 그림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에는 구름 속에 용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용을 그린 그림인데 용이 왕이고 구름이 신하를 뜻해서 용과 구름이 잘 조화를 이루어 비를 내리는 것처럼 왕과 신하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만 백성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 있는 병풍이 보이세요? 저 병풍은 1월 5분도라는 그림을 병풍으로 만든 1월 5분병인데요. 저기 있는 해와 달, 다섯 봉우리와 강 등은 왕과 왕비, 신하와 백성, 왕이 다스린 국토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사정전 옆에 있는 선추전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사정전 양쪽에 있는 만춘전, 사정전 양쪽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이라는 두 개의 모습 건물이 있는데 제 뒤편에 있는 건물은 천추전입니다. 천추전과 만춘전 모두 사정전처럼 학문을 공부하던 곳이었지만 사정전에는 온돌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과 같이 추운 날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처럼 온돌이 있는 곳에서 학문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건물인 내탕고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바로 이 건물이 내탕고인데요. 내탕고는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일종의 금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흉년이 들 때나 백성들이 굶을 때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재물을 베풀어 주었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검은색 현판이 보이시나요? 이 현판은 내탕고의 순서를 매기는 현판이었는데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의 1, 2, 3처럼 천자문을 떠서 여기는 첫 번째 건물이라서 천자고, 지자고 등으로 순서를 매겼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 역사 설우인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